찬양합니다. 나의 약함이 그대로 주님께 나아갑시다. 낙심되어 있다면 낙심된 마음 그대로, 육신의 연약함이 있다면 그 모습 그대로, 도저히 해결되지 않은 삶의 문제가 있어도 그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먼저 나아가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갑시다. 우리 이 시간에 그 마음을 주님께 드리면서 다 함께 예배를 위해서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가운데 함께 해주셔서 내 있는 모습 그대로 받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 내 모든 삶의 연약함 약함을 통하여 나를 강하게 하실 주님, 나의 가난함을 통하여 나를 부하게 하시고, 나의 연약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보이실 것을 우리가
모든 마음을 받기 원하시는 주님, 오늘 이 시간 우리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께 나아갑니다. 나의 약함을 통하여 강하게 하시고, 나의 가난함을 통하여 부요케 하시며, 나의 연약한 삶 가운데 주의 능력을 부어주실 것을 기대하며 주님께 나아가오니 이 시간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육신 연약한 자가 있습니까? 마음속에 우울함과 여러가지 마음의 어려움 가운데 있는 자가 있습니까? 삶의 답이 보이지 않아서 낙심한 자가 있습니까? 이 시간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능력의 주님 우리 가운데 힘이 되어주시고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신앙의 담대함을 얻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일하시고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주의 열린님이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가운데 주신 가정, 여러가지 모습을 갖고 있는 가정이겠지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서 놀라운 일들을 해가시고 또 가정을 통하여 귀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따뜻한 마음으로 찾아오시는 주님의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입술과 삶을 통하여 증거되는 귀한 은혜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이렇게 따뜻하게 사랑으로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라고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너무나 사랑하십니다 라고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너무나 사랑하십니다. 아멘.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사도신경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고백을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녀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잘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박수와 예배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여러분, 목욕탕에 가면 이런 문구가 써 있습니다. 맡기신 물건 외에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한 번쯤 보셨죠? 왕 대신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원하시는 것은 주님께 맡겨드리면, 그 맡겨드리면 주님께서 그 인생을 책임지실 줄로 믿습니다. 한 참도 알 수 없지만 모든 시간을 주관하시는 그 주님께 다시 한번 주님께 우리 모든 마음과 삶을 맡겨드리며 나아갑시다. 그 주님께 결단하며 다시 한번 박수하며 나아갑시다.
주님 의지하며 기도하겠습니다. 그 십자가에서 나를 살리신 주님의 그 은혜가 늘 언제나 그 자리 가운데 있습니다. 내 삶이 돌아간다 할지라도, 좀 방황한다 할지라도 늘 눈을 들면 주님 거기에 계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그 주님 바라볼 수 있도록, 나의 눈이 주를 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주님만 의지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십시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목적도 없이 살아갔던 우리 인생 가운데서도, 내일에 대해 알사 못할 수 없는 우리 연약한 인생 가운데서도 늘 주님 거기에 계시기에 우리가 그 주님 바라보며 나아가게 되는 줄로 믿사오니,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어두워진 나의 눈을 열어주시옵시고, 땅을 바라본 나의 시선이 주님을 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소망 없던 우리 인생 가운데 소망을 주신 그 주님 바라볼 수 있게 하시고,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 인생 가운데서도 나에게 생명 주신 그 주님 바라볼 수 있도록 주시옵소서. 나의 눈을 열어주십시오. 나의 마음을 열어주십시오. 나의 삶의 문을 열어주십시오. 오늘 들려지는 말씀을 통하여 내가 주님 바라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막혀있던 삶의 길에 주님의 은정을 발견하며 그 주님의 빛을 발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가 다시 믿음을 드리며 주님께 나아갑니다. 그 어머니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기대를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내 모든 삶의 목적을 주님께 드리며 나아갑니다. 이제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서 이 나라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흘러갈 수 있는 나라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담임 목사님이 신원의 강건함을 도와여 주시고 맡겨주신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 가지 더 기도하실 때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혹은 여러분과 함께 관계 맺고 있는 여러분의 이웃의 가정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십시오.
여러 어려움 가운데 있는 가정이 있습니까? 신앙적인 문제, 진로의 문제, 여러 가지 삶에서 마주하는 모든 어려움 가운데서도 함께 기도하며 일어설 수 있도록 함께 하시고, 모든 갈등은 떠나가고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귀한 가정들 될 수 있도록 우리의 가정을 위해서, 이웃들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나라와 민족과 교회와 이웃을 위하여서 다시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도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이 나라 대한민국의 길을 모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안보가 안정을 되찾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기도하며 세웠던 이 나라 대한민국의 위상이 다시 한번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분열과 갈등을 떠나갈 수 있게 해주시고, 주님 기뻐하시는 온전한 나라 될 수 있도록 이 나라 대한민국의 길을 모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와 함께 하시는 주님, 담임 목사님 영육들의 감동함을 지켜보아 주시며, 세워주신 모든 국회의 비전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사명 감당하는 우리 교회를 주로 믿습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오니 기억하여 주시사 다시 금 신앙의 만성의 가정이 이상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모든 가정에 있는 모든 문제들, 나머지 건강의 문제, 또 물질의 문제, 관계의 문제 다 주님 손에 맡겨드리오니